방송 시작에 앞서 전달드릴 내용이 있는데, 8월 15일에 광복절날 금투세 폐지 촛불 집회를 한투연에서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정의정 대표님의 한국주식투자연합회에서 8월 15일 광복절날 18시 30분에서 20시까지 금투세 폐지 촉구 촛불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위치는 여의도 민주당사 앞이라고 합니다. 한투연 정의정 대표님은 금융선진화를 위해서 힘쓰시는 분이고 1인 시위로도 유명하신데 지금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루에 두 번씩 나가셔서 시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8월 15일 목요일은 공휴일이고 금투세 폐지 촉구 촛불 집회에는 대한민국 투자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오늘은 금투세가 뭐가 문제길래 아직까지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며 민주당이 금투세를 또 강행하려는 배경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대 총선 당시에도 금투세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고요. 반대하는 입장은 지금도 여전히 반대를 하는 중이고 강행하려는 입장도 여전히 강행을 하려고 하는 중이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고요.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한 양도소득세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처음 발의가 된 법안이고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 것인데 원래는 2023년 시행 예정이었던 것이 2년이 미루어졌기 때문에 2025년이 된 겁니다. 시작부터 논란과 거센 반발 때문에 발의를 한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을 하지 못해서 미루게 된 것이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중입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보수 측의 공약 중에 하나가 금투세 폐지였지만 보수가 완패를 하면서 금투세 폐지보다는 예정대로 2025년도 1월 1일에 시행이 되는 방향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금투세를 찬성하는 입장이고 국힘당은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상 정치랑 상관이 없어도 되는 주제인데 정치색이 띄어지게 돼 버렸고 가령 진보를 지지하는 투자자라면 금투세 반대 목소리를 내기가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투세 찬성표 던지기가 애매하다라는 건데 진짜 중요한 건는 정치색이 아니고 실리적인 부분만을 고려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 금투세 시행 전과 시행 후 달라지는 세금 액수를 보여줍니다.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개인투자자가 내야 되는 세금은 거의 무조건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표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의 수익률로 1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람은 2024년 현재 기준으로는 증권 거래세만 200만 원을 내면 되는 상황인데 그 200만 원은 주식을 살때 내는 거래세죠. 0.18%만 내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2025년 이제 금투세가 도입이 된다면 도입된 후에는 세금이 2,366만 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거래세는 0.18%였던 것이 오히려 0.15%로 조금 줄어들어서 기존의 200만 원에서 166만 원이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3억 원 미만은 22%니까 수익 1억 5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은 공제가 되고 나머지 1억 원의 22%인 2,200만원으로 이두 개를 합치면 총 2,366만원을 금투세로 내야 되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 장기투자하는 사람의 세금이 11배가 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결론만 놓고 보면 장기투자들은 세금을 기존보다 4배에서 20배를 더 내게 되는 것이고 단기 스윙러들은 세금을 3배에서 5배를 더 내게 되는 것이고 단타 치는 사람들은 세금을 1.1배에서 3배를 더 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초단타 스캘퍼들은 세금에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람직한 투자의 방향은 아니라는 거죠. 거래세가 줄어드는 것 또한 위험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단타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세력이 늘어나면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금투세는 이 법안의 탄생 배경이 매우 중요한데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9년에 한국금융투자협회랑 더불어민주당 이세찬 그 당시 대표가 간담회를 통해서 증권거래세 폐지 및 금투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탄생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금융투자협회라는 것이 금투세를 탄생시킨 주역인데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는 모든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증권사를 대변하는 단체가 바로 금투세 탄생의 주역인 한국금융투자협회라는 겁니다. 2019년은 문재인 민주당 정부였고요. 집권당과 증권사를 대변하는 금투협과의 협의를 통해서 나온 법안이 바로 금투세다. 그러다 보니까 시위도 민주당사 앞에서 하는 거죠. 여전히 민주당은 금투세를 추진하려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이 금투세의 탄생 배경이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기관과 증권사를 대변하는 법안이라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금투세 제한 당시에 기재부조차도 이 법안이 기관에게만 이익이 되고 개인투자들은 세금 부담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금투협과 집권당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금투세 도입에 동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금투세의 가장 큰 문제가 탄생 배경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증권사랑 기관투자자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개인투자자는 연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 22에서 27.5%에 금투세를 부과하게 되는 반면에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가 된다. 증권 거래세가 인하되는 것 역시 증권사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건데 그 이유는 증권사들은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팔기 때문에 거래세가 줄어들게 되면은 수익 규모는 반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는 증권 거래세 때문에 증권사들이 고빈도 매매 전략을 구사할 수가 없는 현재 상황인데. 만약에 거래세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무차별 단타 매매가 기관을 중심으로 행해질 것은 예정된 일이라는 거죠. 안 그래도 개인 투자자 대비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 법안을 통해서 더욱 우세해지는 그런 그림인 것이고 그 배경에는 민주당과 한국금융투자협회라는 백그라운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의정 한투엽 대표님의 주장을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외국인과 기관이 내던 세금을 떠안게 되는 격이고 선진 증시도 아닌 후진적인 한국 증시에서 타 국가 대비 터무니없는 양도세가 붙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드가 큰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기재부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상위 1%가 전체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1%가 금투세 때문에 한국 시장을 떠나게 되면 개인 투자자 전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큰 손들이 떠나면 유통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은 납세 대상이 고작 1%의 슈퍼리치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문제가 될게 없다라는 입장인데 금투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비단 납세 대상뿐만 아니라 유동성 전체가 작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 전원이 피해자가 된다라는 거죠. 현재 법안대로라면은 한국 시장 전체가 치명상을 입게 될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은 결코 1%의 슈퍼리치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1%의 슈퍼리치에 대한 실상은 완전히 또 다른데 진짜 슈퍼리치들은 사실상 금투세를 안낼 확률이 높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진짜 슈퍼리치들은 법인을 설립했거나. 기관투자자 신분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금투세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금투세를 강행하는 측의 주장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실상은 금투세 추진이야말로 부자 감세에 더 가깝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고 금투세가 통과가 되면 슈퍼 리치에게 세금을 더 걷는 효과보다는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민주당의 증세 전략의 문제는 사실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가 아닌 게 명분을 더 중시하다 보니까 신리를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증세 법안이 나올 때마다 재벌이나 슈퍼 리치들을 소환해서 국민들을 설득해 왔지만 실제로 증세가 되는 것을 보면 일반 자영업자들이나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떠앉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경우가 바로 예시입니다. 이와 같은 증세 전략은 고쳐져야 될 문제점인데 또다시 비슷한 접근법으로 증세를 추진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라 거죠 어,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금투세는 장투금지법 혹은 개미독박가세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로 불리고 있고 어, 실제로도 너무나도 겉과 속이 다른 법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부자 세금이라고 표현은 되지만 정작 진짜 부자들은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목소리> 금투세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면 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기관 외인 모두에게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모펀드나 슈퍼리치가 세운 법인들이 면제라면 이것이 진짜 부자 감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로 슈퍼리치들을 세수 확보에 더 참여를 시켜야만 될 것이고 거래세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단타가 전략으로 자리가 잡게 될수 있기 때문에 고빈도 매매 전략을 구사할 수 없도록 기관에게 기존의 거래세를 부과해야만 한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독려하는 세금 공제 방안도 추가로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세금 면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 증시의 진짜 급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상속세 회피를 위해서 기업 오너들은 주가를 누르고 기형적인 옥상옥 지배구조를 만들어서 중복 상장을 시키는 것이 바로 한국 시장이고 이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대주주들은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연말이 되면 대량 매도가 일어나는 불안정한 시장이 바로 한국 시장이고요. 이런 기형적인 문제들은 해결하고 주식의 장기 보유랑 주주 환원을 독려해서 선진 시장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시점에 진짜 문제는 오히려 내버려두고 단지 세금 걷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금투세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이고 모두 MSCI 선진 지수에 포함이 된 국가들입니다. 반면 대만,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중국은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대만이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지수가 폭락하는 바람에 금투세를 폐지했던 사례도 있고요. 오늘은 금투세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